오늘 소개해드릴 미국 주식 종목은 줌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줌 비디오는 화상 회의 시스템하고 비디오 웹이나 비즈니스 IM, 줌폰, 전화 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 비디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Zoom has revolutionized the way teams communicate. Whether you're connecting multiple conference rooms or meeting with attendees from their desktop or mobile devices,이렇게 connecting 회의실하고 face-to-face is as simple as a single touch. 야외에서도 With the highest video and audio스마트폰을 quality, 통해서 bringing your team together on화상 Zoom is 회의를 진행을 just할 수가 like you're all있습니다. in the same room. It's easy for everyone to join on video, which builds trust and engagement, making your team and their meetings more productive. Feature-rich and simple to use, the Zoom mobile and desktop사용하기에 application아주 brings teams 쉽게 together with사용자 built-in환경을 meetings platform 구축해 놨다고 WeChat. 합니다. Transform your communications experience with Zoom. 참여자 등록을 해서 패널들은 최대 25명까지 등록을 해서 사용자 조작을 한 다음에 세미나를 할 수가 있고, 즉석에서 응답이 가능한 Q&A 기능과 Q&A 폴링, 그리고 리포팅 기능도 쓸 수가 있답니다. 방과 방 간의 커넥션을 간단한 장비를 설치해서 방과 방 사이의 화상 회의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작동되는데 이러한 몇 가지 간단한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With Zoom Rooms, you can choose your own hardware and transform any meeting space from a small huddle room to a world-class그 boardroom 미팅룸이 아주 작은 방부터 커다란 컨퍼런스 룸까지 모두 가능하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카메라하고 몇 가지 장치만 설치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or your room's hardware, Zoom has strong partnerships with leading manufacturers so that you can easily purchase a Zoom Rooms hardware kit from our website. To deploy Zoom Rooms, order a kit preloaded with our software, so all you have to do is open it up, plug it in, sign into your Zoom 이 장비 키트를 줌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하면은 배달이 되고, 필요하면 줌에서 설치를 도와주는 사람도 와서 설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Check in for their meeting or reserve the room. Another tap on the controller to start up their meeting. They can invite participants from the Zoom room who can join from any device with ease. In the meeting, users experience HD video and audio, screen sharing and annotation, whiteboarding, recording, and more. 스크린도 쉐어링하고 주석 기능도 달수 있고 화이트보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99.99% uptime provides peace of mind to IT teams. Zoom rooms even come 비즈니스 IM With Zoom Business IM, you can keep the conversation going wherever you are. Empower your team to get more done by instantly setting text, image, and audio files. 인스턴트 테스팅 맥스지를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야외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이렇게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IM 메신저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서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서 주로 쓰고 있는 기능들인데, 여기서는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이런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의 줌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비디오를 봤고, 다음에는 가트너의 2019년 매직 쿼드런트에서 회의 솔루션 분야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의 보고서를 간단히 보면, 가트너에서는 2020년까지 그 버추얼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설치 솔루션이 그 화상회의 같은 그런 환경이 40%의 공식적인 미팅의 40%까지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현재는 이제 60%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직접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2024년에는 25% 정도만 그런 현장에서 미팅하는 그런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어떤 가상 환경적인 온라인 화상 미팅이나 그런 쪽으로 거의 60-70%는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상 환경 솔루션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제 주된 요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활동을 얼마나 강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지리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서로 간의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작업자들과 그 팀에 대해서 서로 인게이지하고, 비디오를 사용해서 그런 사용자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는 출장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런 참여자들을 온라인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쿼드런트라는 이 리서치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이 벤더들의 고객들에게 이러이러한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업 효과성을 창조해 나가는지, 그리고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혁신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부분 등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했고, 이러한 평가를 해서 매직 쿼드런트를 구성을 해보니, 세로축은 이제 실행성이 얼마나 높은가, 가로축은 그런 비전에 대한 완결성이, 완성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봤을 때, 이 세 개 업체 시스코, 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상위권으로서 업계의 리더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이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인데, 이제 시스코는 웹엑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카이프 비즈니스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업계의 그 독과점적인 리더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줌 비디오의 그 기업 이력을 보자면,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중국인인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이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시스코 시스템의 웹엑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1년에 주민 설립된 후 2013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해서 2013년에는 단기간에 100만 명의 참여자를 모았고, 사용자를 모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즉 레드부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공급자들과 B2B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로지텍이나 바디오나 인포커스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벤더하고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1000만 명의 유저를 달성을 했고, 2015년 2월에는 줌 비디오를 이용하는 숫자가 4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만 5천 개의 기관들이 또 이거는 구독해서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구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10억 분의 미팅 시간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줌 화상 미팅을 이용을 해서 사용한 그 고객들의 시간이 10억 분을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고. 2015년 2월에는 시리즈 C 펀딩으로 해서 3천만 불을 펀딩을 받았고, 퀄컴 벤처나 제리안 같은 사람들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데이비드 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공식적으로 10억 불 가치의 기업인 유니콘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D 펀딩으로 1억 달러를 유치를 했고, 2017년 9월부터는 증강현실 관련된 그런 솔루션 분야까지도 지금 개발을 해서 통합 개발을 하고 있고, 슬랙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와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치 투 텍스트 컨버터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36달러에 IPO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해서 주식 거래가 되자마자 72%의 주가 상승이 이뤄져서 36달러의 IPO에 오픈을 했는데, 공개를 했는데, 거래는 곧이어 6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이 2020년에 일어나면서 학교라던가 기업체들이 이러한 원격 근무라던가 원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줌에 대한 사용량도 급격히 일어났다. 이런 얘기고, 3월 중순에 사용량을 보니 2020년 1월 초에 대비해서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가정에서 다 학교 수업을 듣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줌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K-12 스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의 교육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K-12 스쿨 같은 경우에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줌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대해서 뭐 줌에서도 사회나 이런 팬데믹의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줌 앱이 하루에 34만 3천 회를 다운받을 만큼 뭐 폭발적인 지금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전체 다운로드 중에 18% 정도가 뭐 다운로드가 된 거고, 나머지 82%는 뭐 다른 나라들에서 다운로드가 됐다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줌은 현재 이 팬데믹이 일어난 상황에서 가장 아주 파퓰러한 인기 좋은 소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교실 밖 수업이라던가 교실 밖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상호 간에 어떤 이벤트들, 그줌 블라인드 데이트라던가 줌 휴게소, 줌 휴식, 이런 그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상호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줌은 뭐 온라인 매매라던가 이런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고, 이 매매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모찌 같은 어떤 그런 뭐 비슷한 개념 같은데, 그런 활동조차도 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문화의 한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줌 유니버시티 이런 용어도 생겼고, 비디오 컨퍼런싱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줌 바밍이라고 해서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는 도중에 안 좋은 사진 같은 거를 투척을 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도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줌은 최대 40분 동안에 100명의 참여자들에 대한 컨퍼런스는 무료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넘어가면은 이제 유료화된 그런 솔루션을 이용하는 개념일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는 15명의 비디오 참여자들에게 컨퍼런스를 뭐 했었는데, 그것이 2013년 1월에는 25명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2.5 버전, 2015년 2.5 버전에서는 1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커스터머한테는 나중에 1000명까지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세일즈포스의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하고 어떤 상호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컨퍼런싱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타 플랫폼하고도 지금 상호 연동이 될수 있도록 협력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부분도 사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나 클라우드를 통한 어떤 기록, 레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기밀 보호에 있어서 약간 허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사생활 보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슈화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줌에서도 이러한 사생활 비밀 보호에 대해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리고 애플의 iOS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의 SDK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인테그레이션 할수 있도록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에릭 위안의 그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이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실리콘밸리로 이주를 했는데, 비자 신청을 해서 8번은 실패하고 9번째 비자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주 주식의 22%를 가지고 있고, 1조 원대의 이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산동성, 그러니까 중국의 상하이 남쪽의 그 해안 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쭉 살았었는데, 거기서 엔지니어링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이제 도미를 한 겁니다. 이제 좌우명은 우리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죠? My name is Eric Yuan. I'm the founder and CEO of Zoom Video Communications. I started a company in 2011. So prior to founding Zoom, I was at Cisco for CS:GO에서 several 근무했고, years. So 2011년에 came to Cisco as part of the Zoom을 Webex 설립을 acquisition. 했고, Ultimately, Webex가 I became the leader at Webex. CS:GO에 이제 I인수합병 spent a lot of time talking됐었습니다, to 그쯤에. customers. Customers really unhappy about the Webex CS:GO에서 일할 experience. 때 I have to 고객들의 manage the pipeline 불만사항을 for the next쭉 generation of들어봤는데, Webex. No 그런 matter which device 불만사항들을 you are 결국 using,해결하기 위해서는 mobile device, desktop, or conference rooms, you should make sure your video experience is perfect. You know, to have that experience, you got to build something from scratch.새로 When it comes to building a제로 very 시점에 제로 scalable 포인트에서 company, 새로 how to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organize all 느꼈고, the team memb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work together and make sure that improve the productivity is very important. So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ompany grew전 rapidly. 세계의 We have over half a million business어디서든지 partners. 서로 이제 Not only생산성을 using 향상하기 위해 서로 비디오 technology and service, also build an컨퍼런스 ecosystem 같은 거라던가 communicate with the CRM화상 application, 회의를 하면서 communicate with그런 IT서비스를 진행할 events, 수 있도록 이제 Slack, also 만들려고 integrate with 쭉 all other생각을 hardware 했다는 solutions as 얘기죠. well. So overall, we want to be very open, you know, flexible 그리고 communication with anyone. 유연한 So그런 hardware or 통합된 그런 buildings will not be솔루션을 limitations. 계속 To추구를 했다는 have the 얘기입니다. best experience, you got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You need to take a step back, really understand the customer problem, and then invest your engineer time into the product. 고객들의 그런 In뭐 English, it's very불만사항이라든가 easy to문제점을 explain. 해결하기 So위해 far,그 you got모든 this one.엔지니어들을 That's why투입을 했다. simplicity is number one important thing to drive the video conference organization. You know, we are the users, right? We got to make sure we love that solution. If your employees not happy, guess what? They cannot be고객이 happy as well. 만족해야지 So that's why our우리가 culture is built행복해질 on수 있는 they love거다. happiness to each other, they love happiness to our customers. 2019년 3월 31일에 이제 알렉스 콘래드라는 포브스 탭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때쯤에 나스닥에 이제 줌이 상장을 했었고, 이제 새로운 게임이 오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그가 뭐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줌이 나스닥 상장할 때 리프트나 핀터레스트 같이 이 리프트나 핀터레스트는 그 미디어의 현란한 조명을 받고 상당히 이슈가 돼서 상장을 했는데, IPO를 했는데, 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화상 회의라는 이런 분야가 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이 줌이라는 기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큰 이목을 끈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위안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제 뭐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위안은,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를 실제로 실천을 한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컨퍼런스 소프트웨어, 비디오 컨퍼런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쪽에서 줌을 설립을 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을 중국에서도 고용을 했고, 이제 이 사람이 30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사실상 중국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기업을 줌이라는 화상회의 기업을 설립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결국 중국이라는 시장도 분명히 당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많은 엔지니어들을 고용을 했었고 3년 동안에 이제 중국도 많이 실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금도 모았고 근데 그 투자자들과는 실제로 별로 막 많이 만나지는 않았고 그 투자자들이 그줌 앱을 다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확인하는 그 정도 선에서 뭐 투자자들을 만났다. 위안이라는 사람이 50마일이나 이제 걸어서 산호세에 있는 본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단한 명의 투자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 뭐 걸어갔다라는 일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8번의 그런 뭐 IPO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 고객들이 항상 에릭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신한테 중요한 고객이 될 건데 우리한테 좀 한번 방문해서 뭐 영업도 하고 좀 그런 활동을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와서 얘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위안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줌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 직접 안 가도 되고 화상 회의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결국 줌의 이런 사고방식이 경영 마인드가 먹혔고 그래서 IPO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 주당 36달러에 이제 IPO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92억 달러, 약 1조 1000억 정도로 프라이싱돼서 IPO를 하게 됐고 그 당시 2011년경에 이제 그 에릭의 나이가 49살인데 이때 드디어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IPO를 한 이후에 이제 줌의 시총이 이제 실제로 상장돼서 거래가 되니까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가서 159억 달러에 이르렀고 바로 72%가 폭등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20% 정도의 지분을 소유한 위안은 순식간에 32억 불, 약 3조 5천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디오 컨퍼런스 툴을 가진 툴스가 이제 모두를 위해서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 툴이 결국 있는 거지만 이것은 그 일종의 바퀴를 새로 발명한 그런 정도의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바퀴를 돌리는데 힘이 많이 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바퀴를 쉽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건 그만큼 이제 사무 효율화라던가 어떤 그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립자가 된이 엔지니어는 이전에 웹엑스, 시스코 웹엑스의 비디오 컨퍼런스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중국의 어떤 부엌에서부터 맨하탄
내 있는 어떤 보드룸, 회의룸까지 이런 화상회의 툴을 가지고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업무라던가 그런 걸할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40분 동안 이제 공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래서 1년간 연간 수익이 지금 3억 3,100만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이거는 이제 118% 이제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봐서 아주 희귀한 유니콘 기업이다. 그리고 IPO 데뷔를 했는데, 보통 처음에 IPO 데뷔를 할 때는 사실 순익을 내기가 힘든데, 처음부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기업, 코퍼레이트 회원, 법인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 회원들 중에는 처음부터 삼성, 우버, 월마트, 캐피탈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피하는 그런, 뭐 그런 CEO이기도 한데, 비록 이제 빌레이티드 버즈, 이제 그 리프트나 뭐 그런 IPO 할 때부터 주목받았던 그런 기업들은 아니지만, IPO 이후에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약간 뒤늦은 주목받는 기업이지만, 기대 이상의 그런 도전자로서 이 분야를 휩쓸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고성장에는 리스크가 보통 따르는데, 줌도 역시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특히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도 경쟁자고, 시스코도 일종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기업들과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할수 있는 거고, 줌이 이런 대기업들과 이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대기업들과 같은 테크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영어권을 가지고 있고, 아틀라시안이나 뭐 링크드인, 슬랙 이런 게다 어떤 미국에서는 사무자동화 또는 워크플로우, 온라인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과 함께 그런 영어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자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나스닥 상장이 이제 위안에게 어떤 꿈을 이뤄주는 어떤 체킹 오프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위안도 얘기하기를, 그거는 마라톤과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시스코보다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그 에릭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스코가 나보다 5마일 앞에, 물론 이제 시스코가 대기업이니까 나보다 5마일 앞에 있지만 좋다. 나는 더 빨리 달려서 너를 따라잡겠다. 이게 그 에릭의 포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살때그 처음 사업은, 어릴 때 사업은 이웃의 오두막을 불태워버린 걸로 뭐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은 산동 프로빈스에서, 산동 지방에서 광물, 이제 어떤 광업지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그가 자재 같은 거를 부스러기들을 긁어 모아서 이제 현금이랑 이제 교환을 해서 뭐 돈을, 용돈을 벌고 했었는데,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이 들을 찾느라고 그가 그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중에서 금속만 남기고 금속만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다가 모아놓고 이를 이제 불에 태웠는데, 그 불이 잘못 붙어버려 가지고 이제 옆집을 태우고 소방관도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리고 산동 대학에서 과학기술을
산동 과학기술 대학을 다녔는데 여기서 이제 응용수학을 공부를 했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해서 22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회사를 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트 같은 사람에 의해 매우 매료가 됐었고 1990년대 중반의 미국의 다컴테크 붐을 그때부터 관찰하고 있었고 17년 여름에는 위엔이 이제 웹엑스라는 기업이 1996년, 95, 96년 정도에 생긴 것 같은데 2년 된 웹엑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코딩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고 축구를 하러 가는 게뭐 일과였다. 웹엑스는 2000년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한 다음에 2007년에 시스코에 인수합병을 당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시스코가 위안한테 이제 웹엑스 엔지니어링 그룹에 이제 장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는 위안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는 이 웹엑스의 서비스 시스템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매번 웹엑스 컨퍼런스 시스템에 등록을 할때 고객의 제품군이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PC인지 아니면은 맥인지를 아이덴티파이 구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고 그 작업을 행하느라고 이 시스템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에 화상 회의 이 라인에 몰리게 되면은 커넥션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디오나 비디오가 자꾸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서비스 자체도 모바일에 있어서 그 화면을 스크린 쉐어링하는 그런 화면을 제공하는 그런 그 최신 기능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뭐 불행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언젠가 누군가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면은 그때는 정말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스코는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 더 관심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시스코가 저지른 어떤 실수다. 내가 떠난 3년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 잘못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자기가 이제 기업을 줌이라는 기업을 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아내였다. 그 시스코의 웹엑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집어 던지고, 800명의 그런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업체를 차리는 데 대해서 이제 아내의 반대가 컸겠죠. 그래서 그녀한테 얘기를 하기를, 나는 아주 길고 힘든 여행이 될 거를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나는 후회를 할 거다라는 얘기로 아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안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탱고라는 비디오를 통해서 친구들과 그 투자자들에게 25만 불을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30명의 엔지니어들을 월급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결국 300만 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스타트업 이름이 사스비라고 명명이 됐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릭은 비디오 컨퍼런싱 사업에 이제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업을 비디오 컨퍼런싱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기업은 스카이프, 그리고 구글 행아웃, 그리고 시스코 이런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한 거고, 또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돈을 충분히 펀딩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있었고, 뭐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제 사업체를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그런 산타클라라의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2년간을 이제 그의 팀 동료들과 일을 시작을 열심히 일을 했고, 몇 가지 이제 차별성을 이제 만들어 나갔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가벼운 웹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맥이 됐든지 아니면은 PC가 됐든지 버전에 상관없이 뭐 쉽게 사용되고 접촉될 수 있는 가벼운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어떠한 버그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잘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크롬이라던가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것도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버그 같은 것도 거의 안 생기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40%의 데이터 로스가 나도 작동이 될수 있도록 어떤 그런 안정적인, 가볍고 안정적인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아주 느려도 에러가 나지 않고 잘안 끊기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달에 9.99달러만 받는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 정책으로 나갔고, 이제 이 가격이 지금은 올라서 14.99달러, 한 15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 경쟁 회사들의 가격보다 이제 훨씬 싸면서 안정적이고 가볍고 안 끊어지는, 그리고 또 모든 기기에 호환이 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경쟁자가 줌에 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뭐 이게 가능하냐 하고 한번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 동시에 25명의 그 참가자의 피드가 있었다. 그리고 아, 이거 뭐 완전히 뭐 마법이라도 부린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보였다고 하네요. 그 리카싱이라고 홍콩의 이제 투자자, 거대 투자가인데, 이 사람도 650만 불을 또 투자를 했고, 3천만 불 정도가 또 투자가 됐고, 이후로 이제 줌은 더큰 고객사들을 타겟팅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많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영업해가지고 다, 스쿠핑업 이제 다 떠서 저기 고객사로 만들어버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다 영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박스라던가 슬랙이라던가 우버, 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고객사가 된 거죠. 그리고 피닉스 칠드런 병원에서 스텝이 그 미팅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컨퍼런스와 환자들과의 그런 컨퍼런스를 줌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좀 복잡하고 짜증났었는데, 줌은 뭐 그렇지 않았다. 줌은 아주 쉽고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뭐 그런 솔루션이었다. 그래서 이 피닉스 병원에 아이들이 이제 줌을 거의 4년간 테스트했었고, 464명의 스태프들이 거기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제 그런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줌 어카운트를 제공했고, 아이패드도 제공을 해줬고, 화상회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또 감염 위험으로부터도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이 화상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졸업까지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안은 그 금검 절약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줌은 어떤 돈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제품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암시를 결국 의미를 하는 거고, 그는 그 사무실을 그 제품 팀장이라던가, 그리고 오랜 친구인 올레드 갈이나, 그리고 그의 올레드 갈이 그 웹엑스 때부터 친구인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위안을 그 사무실 안에서 보기는 또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위안은 현장에 가서 또그 현장 직원들과 같이 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위안이 IPO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같다. 사실상 IPO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도 본인도 수조원 때 부자가 됐지만, 우리는 IPO 한날 하루는 축하를 하지만 이제 그걸로 끝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정점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아이러니하게 시스코가 또 웹엑스를 크게 구조 개편을 해서 줌과 비슷한 기업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그 리더를 통해서 지금 다시 그 시스코는 다시 개편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리더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시스리니 바산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주장하는 미션은 시스코의 그 협업 제품을 다시 리바이탈라이저 하자.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라던가 여러 가지 팩터를 이용한 비디오 컨퍼런스를 이용해서 다시 활성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은 웹엑스가 줌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리바이탈라이즈한 다시 구조조정하고 다시 이제 혁신하고 있는 시스코라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장에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도 결국은 줌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소니라던가 GM, 브라이즌 같은 아주 큰 대기업들은 그만큼 덩치가 큰 솔루션을 굴리기 때문에 줌하고는 좀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설사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아주 대량은 아닌 소량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사실은 이 줌이 극복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시스코,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줌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줌이 클라우드 100개 중에 90개 정도는 그런 대기업들과 이제 같이 협업 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이제 끌어들여서 같은 협업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소니 같은 그런 대기업은 줌으로 이동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줌과 같이 협업적으로 해나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GM이라든가 브라이즌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팀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이라는 그 솔루션은 다양한 많은 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은 포드처럼 줌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지 일부분에 있어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퀄컴에 있어서도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를 찾아볼 수 그런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대기업들은 이미 사용하고 돈 내고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다시 싹 걷어내고 바꾸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시스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규 업체인 줌이 헤쳐나가야 할 어떤 배리어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추가시키고 많은 양의 어카운트를 추가함에 있어서 추가하고 동시에 이제 접속시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멀티플 채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솔루션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줌이 그 서비스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뒷단의 아마존 웹 서버가 아니라 줌의 앱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줌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레스토랑 식당과 같다. 위안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한 거는 만약에 제3자인 그런 벤더가 뭐 자그마한 실수가 있으면은 손님들은 고객은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경험이 계속 즐겁고 완벽해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다면 그 핑계를 그 레스토랑이 다른 누구에게도 될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연히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3월에 뉴질랜드에서 스트림 회의를 개최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쓰지 않고 줌을 이용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SEC, 뭐 증권거래위원회, 뭐 비슷한 기관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은 줌은 500대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줌에서 어떤 급여를 받는 유급직으로 재직을 했었지만 아주 그 대부분 다 큰 계약은 안 했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어떤 중요한 어떤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 마케팅 뭐 수단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줌은 18%그 전체 매출의 18% 정도가 지금
미국 외의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영국이라던가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는데, 향후에 계속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향후에 더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고, 도메인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줌.com이 아니라 줌.us라는 좀더싼 도메인을 획득해서 200만 불을 더뭐 세이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또 와일드카드로 남아있는데, 줌은 중국에 5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줌이 어떤 인터넷 환경적인 커넥션에 있어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줌이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직접적인 영업을 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줌이 언젠가 시스코 정도로 큰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상 시스코는 산호세에 있는 기업인데 뭐 장부 가치가 490억 불에 달하는 뭐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데, 지금 현재도 지난 20년 내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다시 기록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정도의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줌은 결국 비디오 컨퍼런스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사업 아이템을 또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이제 트랜스크라이브하고,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은 말을 글로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받아적기가 이제 자동으로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일즈 직원들이 문구를 착안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패턴, 상호작용의 패턴을 어떤 결국에는 그 쌓여진 데이터를 통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시해 줄수 있고, 그러한 제시를 통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언제 채팅을 하는 것이 그런 협상 체결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지, 가장 좋은 시점인지, 그 아이디얼 타임을 제시를 해주고, 또 그런 전화를 할 때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몇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상대에게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런 등등을 결국 이제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줌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동료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는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 아틀라시안이라던가 세일즈포스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링크드인처럼 이제 상호 투자도 해가고, 상호 이제 기술 협력도 해가면서 개발을 해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는 일을 끝마친 다음에는 허름한 그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트위터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줌을 사용하고 적어놓은 그런 리뷰들 같은 거를 보고 또 리트윗도 하고, 줌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월 13일 날 나온 자료고요.
알렉스 콘래드라는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릭 위안이 그 학교들의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 소프트웨어를 이제 학교들에게 무료로 어카운트를 나눠 줬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 바람에 도시가 격리되고, 학교가 격리되고, 줌이 하나의 리딩 툴이 되어버렸죠. 어느 정도냐면은 수요일에 데이터 3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줌 앱을 다운받았고, 미국에서만 6만 명이 이런 앱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두달 전에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이 다운받고, 미국에서 2만 7천 명이 다운받은 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원래 타임 리밋이 40분 타임 리밋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저렴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이제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제한도 없애버렸고, 이 바이러스의 어떤 충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은 그 온라인 폼을 작성해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은 이제 줌이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어카운트를 주게 됩니다. 어카운트와 도메인을 주면 그 제한 없는 그런 미팅 미닛을 주게 부여받게 되고, 이 사이트를 셋업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고 있고,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로마니아, 뭐 한국도 뭐 이제 지원이 되네요.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이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겠다. 줌의 현재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상장한 게 2019년 4월에 상장한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름부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전에 사실 에릭이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그런 화상 회의 솔루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그 IP 차단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접속이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제 중국은 파트너사한테 그 사업을 이제 넘겨주고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월까지, 10월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시스코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줌은 클라우딩 아키텍처를 쓴데 있어서 규모 조정 기능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접속하는 규모가, 접속자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 조절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컴퓨팅 파워가 쉽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면은 그 데이터 수요가 떨어지면 컴퓨팅 파워를 이제 자동으로 낮추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의 데이터 센터는 평균의 10배 또는 100배의 그 트래픽이 치고 올라가더라도 핸들 조절할 수 있게끔 셋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가장 멋진 부분은
용량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용량 제한이 없을 정도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이런 엔지니어링 팀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다 고용을 한 거고, 24시간 내내 이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24시간 시스템은 문제없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적 및 실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쿼터의 이제 2020년 3월에 나온 자료인데, 총수입의 4쿼터 금액이 1억 8,800만 정도인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습니다. 토탈 레버뉴, 그러니까 연간 총수입은, 총매출은 6억 2,200만 불로서 전년 대비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0 피스컬 이어로 해서 2020년이면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은 이제 국제적으로 공용된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데, 갭상의 수입, 갭상의 영업이익이 1,000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거 역시 1년 전보다 92%나 증가했습니다. 연간 영업 수익은 1,270만 불로서 10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난갭은 이제 어떤 페이롤 택스라던가, 이제 미국 이제 그 회계 기준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을 고려한 그런 계산 방식인데, 난갭에 의한 영업 수익은 3,800만 불이라고 하고, 전년 2019년 4분기 대비해서는 약 29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갭 영업이익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은 8,800만 불. 이거는 전년 대비 48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2020년대 들어와서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과연 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이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 2021년이라던가 2022년에 이게 꾸준히 증가하는 어떤 추세성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번 이용하고 나면은 이 솔루션에 대해서 한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사실상 어떤 그룹웨어 상에서 어떤 인스턴트 메신저라던가 아니면 이메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 교환이 이루어지고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 하다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은 이제 국가 간 지점이라던가 지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그 내부적인 어떤 인프라로 깔려져 있는 그런 화상 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잡고, 그 회의실, 화상 통화 회의실에 예약을 잡고 거기에 가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서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처럼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실제로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디바이스 제한이 없이, 그리고 파일 공유까지도 돼버리는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대기업들이, 중견기업급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아까 얘기된 것처럼 어떤 배리어라고나 할까,
어떤 장벽적인 부분은 기존의 대기업들이 이미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하고 있던 어떤 비용을 내고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던 솔루션이 있다면은 그거를 다 걷어내고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못 바꾸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계기가 생기면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그 다른 그 세일즈포스라던가 아니면 다큐사인이라던가 아니면 아틀라시안이라던가 이런 그 사무용 어떤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된 그런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호환성만 충분히 커버된다면 상당히 익스펜션 레이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시플로우에 있어서도 4쿼터에는 129%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연 단위로는 196%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인컴은 영업이익이 10억 아니 10천만 불 작년에 550만 불 이게 거의 두 배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500만 불이 나왔는데 어휴 이거 전년도에는 120만 불밖에 안 됐었네요. 어마어마한 증가가 있었고 주당 순이익도 0.05달러인데 0.01달러니까 이거 5배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률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도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 피스컬 데이터들이 성장세가 이렇게 훅훅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 같은데 하나는 설립자 에릭 위안의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통찰력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통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전에 시스코의 웹엑스에서 쭉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하면은 잘 커버를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그 가벼운 시스템, 무겁지 않고 가벼운 시스템으로서 모든 장비와 어떤 기기, 디바이스와 호환이 될수 있게끔 아이폰이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어떤 장비 또 어느 장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하더라도 그 노트북으로 방 안에서 하더라도 자기 배경 화면을 또 깔리게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용자 편리성에 중점을 맞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장소, 언제 어디서든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할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파일 공유까지 또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거기 그리고 화이트보드 회의실 같으면 화이트보드 기능까지도 있고 또 거기 주석 애노테이션 주석까지도 거기 막 달아서 또 추가 설명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이런 사용자 편리성 기능 이두 가지가 아무래도 상당히 어필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기술적인 면 외에도 아까 잠시 언급된 것처럼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 매매라던가 그런
유행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주 바로바로 캐치업해서 따라가고 또 그거를 완전히 동화해서 또 리드해 나가는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선두성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줌 비디오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에릭 CEO가 30대 초반까지 산동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와서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이 사람 자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할 비전을 가지고 분명히 뜻이 있었겠지만 작년 여름까지는 무려 뭐 300명 이상의 그런 엔지니어들을 중국에서 뽑아가지고 이미 깔아놓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어떤 IP 뭐 컷다운을 하든지 아니면 방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컷다운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운영에 에러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다만 이제 철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 파트너사가 있었습니다. 후아완 텔레콤이라는 이 중국 내 파트너 회사에게 자기 이제 고객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운영 기술적인 측면들을 어느 정도 좀 인수인계해 주고 관리를 해달라. 이런, 이거는 완전히 로컬 기업이지만, 에릭 위안이, 뭐, 아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밀접한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유착 관계에 있는 뭐, 업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후한 텔레콤이 이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장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후한 텔레콤이 이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결국 중국에 있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라던가 공장들이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또 아시아 지역에 결국 화상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결국 이 互换성 자체가 이 互换텔레콤과 이줌 간의 互换성 문제도 다른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특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쉽게 호환이 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지금이 중국 시장이나 뭐 미국 외의 중국 아시아 시장은 사실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이게 만약에 한 2, 3년 내로 크게 활성화된다면 아까 가트너에서 예상한 대로 2024년에는 65% 이상이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예측했으니까 2024년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정말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후한 텔레콤과 어떤 공동적인 마케팅 또는 활용을 통해서 중국이나 아세안 시장 쪽에 이 성장률이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을 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 솔루션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그리고 시스코 웹엑스 그리고 줌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사실 독과점을 거의 독과점 비슷하게 형성을 해가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입장인데 요세 개의 업체를 이제 좀 비교된 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웹엑스 미팅은 데스크탑, 랩탑 이제 서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웹엑스나 스카이프나 줌이나
이 어느 한 군데서 생길 할수 있는 기능은 또 다른 데서도 된다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 웹엑스 시스코에서 하는 웹엑스는 아무래도 그 시스코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릴라이어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이 무거운 반면에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는데, 그만큼 또 혁신이라던가 그런 또 변화 같은 게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뭐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CEO가 들어와서 지금 혁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자 친화적이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한편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뭐 일부 뭐 계열사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팀즈라는 화상 회의 조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스카이프 비즈니스에 있는 그런 지원 체계라던가 고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팀즈로 옮겨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기에 있어서도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결국 클라우드랑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앞으로 이제 성장 전망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라던가 뭐 아니면 오피스하고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은 시스코의 경우에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의 오피스라던가 윈도우와 이제 연동이 훨씬 쉽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친화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으로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글로벌리하게 이제 향후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아직까지는 메리트 좀 남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세 가지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줌이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별이 3개, 나머지는 스카이프 3개, 3개, 4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end of use, ease of use, 사용 편리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줌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시스코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올해 들어서 폭등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에는 68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151달러를 가고 있고, 이 시점은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 아까 후아완이라는 그 업체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이제 일단 중국은 이제 직접 이제 간접적으로는 물론 좀 저기를 하고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좀 약간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 같아 보입니다. 사실 뭐그 미중 무역 분쟁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3월 이게 최고점 대비해서 그때 폭락 잠깐 있었는데, 최고점 대비해서 한15% 정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조정받고 두번 살짝 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매수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손절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점은 130달러, 125달러에서 130달러 정도를 잡고 지금부터 매수를 들어가되 165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한번더 엎어쳐서 가는 그런 전략이 아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